1729 세종이 화천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기간에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화천을 상대로 1729일 만에 승리를 노리는 세종이 화천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디벨리온 WK리그 2023 세종 스포츠 토토와 화천 K스포의 맞대결 세종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원석입니다. 오늘 1인 중계로 여러분들과 90분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심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이 세종 스포츠 토토,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화천 K스포입니다. 한 번에 앞쪽을 붙여줬습니다. 깊게. 자, 머리 닿았는데 막아냈어요. 좋은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었던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노한을 선수의 헤더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상황 정말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려줬습니다. 휘어서 들어갔습니다. 헤더! 골대에 세컨볼 걷어냈습니다. 이 슈팅이 골대에 맞았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 신다명 선수의 헤더. 정말 아쉬워하고 있었던 신다명. 급하게 볼을 처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요. 처리하지 않는다면 빼앗겨서 상대에게 위협적인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는 찬스입니다. 패스길 좋았습니다. 왼쪽에서 왼발 슈팅 그대로 오른쪽으로 나갔습니다. 짧게 짧게 패스를 잘 이어받으면서 왼발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고 이 왼발 각도에서 그대로 슈팅을 했었던 이정현 선수입니다. 압박을 잘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 한 번에 앞쪽으로 패스 오른쪽 김손이 달려가서 볼을 살려냈습니다. 가운데로 전달. 패스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 다시 김소은 가운데 다시 뒤로 주고 지선미 옆쪽으로. 자, 공간이 나고 있어요.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세종이 매섭게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노한의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 스포츠인데 어떻게든 화천 K스포도 분위기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은 왼쪽을 보내줬습니다. 최유정 측면에서부터 이단 폴크로스 막혔습니다. 아직 공 나가지 않았어요. 최유정 뒤쪽으로 전달. 정지현 가운데로 둘 사이 뚫고 들어가면서 잘 내줬습니다. 넘어지면서 슈팅. 최유정 선수가 패스가 아닌 슈팅을 시도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종 스포츠 토토가 점유율을 많이 유지하면서 공격을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의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프리킥 위치입니다. 지나갔고 옆쪽으로 줬습니다. 오른발 슈팅! 골! 세종 스포츠 토토 신다명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에요. 직접 슈팅이 아닌 왼쪽으로 내주는 선택. 그리고 신당영 선수가 완전히 열린 공간 오른발 마무리. 이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 소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 스포츠도 더 허를 찌르는 프리킥을 보여줬어요. 최근 5경기 동안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던 화천 K스포인데 이 화천 K스포를 상대로 세종 스포츠 토토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선제골을 넣어서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스포츠 토토 높게 뛰어줬습니다. 헤더 헤더 또 득점이 터집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 연속된 골로 스코어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노하늘의 득점. 노한의 선수가 헤더로 다시 또 한 번 세종 스포츠 토토의 득점을 알립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공간이 열렸습니다. 김소희 접고 김소희 밀어준 패스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오른쪽 조민진의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더 높게 떴습니다. 김소희의 헤더입니다. 화면상의 오른쪽에서의 코너킥 올려갔습니다. 헤더! 막혔습니다. 이번에도 날카로운 헤더를 보여주고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코너킥 K스포 괜찮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강가의 골키퍼의 선방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펀칭 세컨볼 직접 슈팅이 됐었던 코너킥이었습니다.
다시 또 한번 올려주면서 헤더 위로 떴습니다. 화천 K스포 손윤희 선수의 헤더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올려줬습니다. 헤더 높게 떴습니다. 그대로 오 잡아냈습니다. 정보란 골키퍼 좋은 선방. 했었던 김소희 선수였는데 윤지현 선수가 다리를 쭉 뻗어서 막아냈어요. 그리고 올려줬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고 자, 헤딩으로 패스를 연결을 하면서 뒤쪽으로 전달. 천그람 선수의 패스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못했고 김소희가 볼을 차지하고 슈팅! 펀치! 매번 기대가 됐었던 최종 스포츠 토토의 세트피스. 이번에는 다른 작전을 통해서 짧게 주고 밀어줬습니다. 김소은 슈팅! 리어 퍼스트죠. 역구문을 때리고 나갔습니다. 측한구까지 패스를 잘 보내지 못하고 있는 화천 K스포입니다. 주려고 하면 계속해서 막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자 이번엔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슈팅! 위쪽으로 날카로운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화천 K스포 최유정 선수의 좋은 슈팅이 한 차례 있었지만 이 슈팅을 크로스바 약간 위쪽으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밀어준 패스 막혔습니다. 뒷발로 잘 빼줬지만 미리 읽고 있었던 화천의 수비. 중간에서 왼쪽으로 전달. 이수빈 선수가 왼쪽을 열어줬습니다. 박은혜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바운드가 튀었고 저 이렇게 그대로 득점이 됐습니다. 박은혜 선수의 크로스는 그대로 크로스슛이 되어 득점이 됐습니다. 스코어 2대 박은혜 선수의 슈팅 결국에는 득점이 되면서 이제는 동점골까지 한 골이 남아있는 화천 K스포입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다 당황을 했었고요. 저 또한 이게 뭐지? 라고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박은혜 선수의 이 크로스가 그대로 바람을 타고 정말 멋지게 들어갔었어요. 이게 크로스였거든요. 바운드가 튀고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안쪽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박은혜 선수의 멋진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박은혜 정말 기쁠 수밖에 없겠죠. 앞쪽으로 보내줬었고요. 헤더 자 공을 앞쪽으로 잘 보내줬었던 세종 스포츠 토토였고 멈춰 세워놓고 길게 뽑아줬습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그대로 슈팅 수비수 맞고 나왔습니다. 그 장면 왼발 슈팅 막아냈고 다시 세컨볼 슈팅 막아냈어요. 이번에는 수비수가 막아냈습니다. 추가시간이 끝날 때까지 코너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헤더 세컨볼 찬스가 오고 있는데 슈팅 맞고 굴절 높게 떴습니다. 헤더 이후에 공을 바깥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가 화천 K스포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729 1729일 만에 세종 스포츠 토토는 화천 K스포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